자, 한 여성이 두 손을 허리에 감싸고 있는데요. 두 손이 남을 정도로 여성의 허리가 가느다라 합니다. 보통 이런 허리를 개미 허리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여성의 허리는 개미 허리를 넘어서 건강이 좀 우려될 정도입니다. 아니, 이거 뭐야? 무슨 여성이 포토샵 한 거 아니에요? 예, 최대로 줄였을 때 허리 둘레가 겨우 11.8cm, 약 3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허리를 만들어주는 건 바로 코르셋 때문인데요. 그리고 여성에게는 불편하지만 이 코르셋을 입어야 하는 사연이 있는데요. 여성은 원래 발레리나였는데 관절을 지지해주는 인대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희소질환을 앓게 되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발레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병원에서는 관절과 인대를 잡아줄 코르셋 착용을 권유했고 착용 후에 여성은 실제로 증상이 완화됐고 오히려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연이 있었군요. 자, 여성의 허리를 본 몇몇 누리꾼들이 진짜가 맞냐, 로봇 아니냐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여성은 지금의 내 모습이 자랑스럽다면서 자신의 모습을 SNS에 올렸고 현재는 100만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